갯벌에서 한참을 놀았으니 이제 일을 할 차례입니다. 도착한 곳은 돌무더기 앞. 커다란 돌 위로 성큼 올라가더니 바위 틈새에 껴있는 작은 돌을 찾아서 꺼내는데요. 깨진 돌을 수레에 담아 이동하는 종필씨.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풍기는 이곳은 대체 어딜까요? 들어와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 이곳이 그의 집이랍니다.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네, 궁전. 이름하여 돌 궁전. 이게 다 뭐예요, 선생님? 여기가 황금이에요. 황금? 네. 이렇게 세기를 받잖아요. 틈새기 이제 하나씩 시간 되면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 집을 애기중지하니까 이 돌이 황금으로 보이죠. 돌을 계속 이런 다리도 이제 빈틈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아구가 되잖아요. 놀랍게도 건축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은 종필 씨가 손수 지은 돌집이랍니다. 이제 이거 지금 15년, 지금 20년 다 됐는데 뭐 허물어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한 뒤에가 한 1m 넘게 쌓였어요. 이렇게 돌 하나하나를 두텁게 쌓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돌집. 대체 왜 이런 집을 만든 걸까요? 첫째, 난방비 안 들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그리고 이 돌에 어떤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막 음이온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희한한 게 졌냐고 그러는데 그런 재미로 삽니다. IMF가 온 거예요. 부도가 막 그 90년, 96년도부터 약 막 2000년도까지 계속 나는 거예요. 이자 감당, 회사 막 부도나 불안한 거예요, 이제. 불안하면 밥을 먹다가도 막 응급실에 가야 되고 자다가도 가야 되고. 젊었을 적 보험회사를 운영했던 종필 씨. IMF로 거래처들이 무너지면서 그의 사업도 힘들어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기야는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찾아왔다는데요.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 느낌. 막 숨을 못 쉴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거래처도 나갈 수도 없고, 거래처 나와서 실수할까 봐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순간적으로 온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모든 걸.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집을 이거 지은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어려운 상태. 도시를 떠나 고향인 무안으로 내려왔고 돌집을 지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날 밤 헤드라이트를 착용한 후 집을 나와 어딘가로 향하는 종필 씨.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야식 먹으러 갑니다. 야식이요? 예. 야식을 먹는다더니 도착한 곳은 갯벌입니다. 이번에도 낙지를 캐려는 걸까요? 여기 오늘 야식입니다. 야식은 따로 있었군요. 다름 아닌 갯고둥이입니다. 네, 고도 겁나죠. 밤에 이것이 여도 밤에 나와요, 많이. 야행성인 갯고둥은 밤이면 슬금슬금 갯벌이로 올라온다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긁어 모으기만 하면 손쉽게 채취할 수 있으니 바다가 주는 크나큰 선물이죠. 눈 깜짝할 사이 비어있던 통이 고둥으로 가득 찼습니다. 잡은 것은 바로 먹는 게 종필 씨만의 철칙. 집에 오자마자 망둥어와 갯고둥을 씻어주는데요. 여기에 비장의 무기가 등장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라면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갯고둥을 넣어 시원한 국물을 우려낸 후 망둥어가 통째로 들어가는데요. 내가 자연스럽게 해 먹으니까 내가 아까 잡으다가 이렇게 라면하고 이렇게 섞어서 바로
이렇게 먹습니다. 오동통한 망둥어가 익을 때쯤 면을 넣어주면 정필씨만의 짬뽕 라면 완성?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는데요. 반주로 그 소화 될 때라고. 직접 담근 매실주입니다. 바닷바람에 차가워진 몸을 매실주로 데워주는데요. 따뜻하네. 먼저 망둥어를 한 입 먹어봅니다. 어우, 생물이 맛있네. 씹을 새도 없이 사르르 녹는 망둥어살. 이번엔 쫄깃한 면발을 즐길 차례.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향. 여기에 담근 지 3년 된 묵은지까지. 라면 세 봉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오늘 잡은 망둥어하고 고동하고 이렇게 합산해서 먹으니까 뭐 짬뽕 돼 있는데 전혀 맛은 좋아요. 알맹이 빼먹는 재미가 쏠쏠한 갯고둥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 맛있다. 향이 무지하게 좋아요. 고동향이. 20년 동안 갯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늘 즐겁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세보니까 뭐 10년이면 3,605일밖에 안 돼요.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 10년 안에 가장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이에요. 즐거운 야식 타임을 끝내고 뉴스까지 보고 나면 그의 하루가 끝이 납니다.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낸 종필 씨. 에이, 진짜야.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하는데요. 자급자족을 위해 몸을 움직이다 보니 불면증까지 사라졌답니다. 야, 나. 어? 그런데 잠시 후. 뭐야? 나가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시골은 박쥐에 많아. 여름 대하는 말이구만. 한밤의 불청객은 다름 아닌 박쥐였군요. 나가라. 나가. 우리 없어. 나가. 나가라. 지금 뺨 돌기만 하고 있어. 뭐 안 나오네? 어이, 어지럽게 기가. 동굴이어가지고 돌이 있어서 박쥐들이 밤에 활동을 해요. 동굴 속에 들어있다가 틈새게. 도무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박쥐. 결국 오늘 밤은 박쥐와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 아빠! 드디어 종필 씨가 오매불망 기다린 귀한 손님 도착. 아빠 저기 있네. 어, 아빠. 달리 온 거야. 잘 있었어? 고생했네. 뭐시로 무겁대? 반찬 쪼꼬. 반찬? 단지 얼른 와. 반찬 여기도 많이 드니. 예, 누구세요? 우리 달리. 응? 어제부터 기다린 우리 저 달리. 달리? 우리 저 내 핸드폰에 달링으로 입력된 우리 달링. 큰딸이. 네. 싸우지 말라고 달링으로 입력했어. 두 사람은 주말 부부랍니다. 아내 방문에 맞춰 해물탕까지 준비한 종필 씨. 이거 하나하나 만들면서 엄청 그 즐거워해요. 와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집에서 뭔 남자가 저렇게 말이 많을까 막 할 정도로. 매주 내려와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대로 속도가 간다고 갈수록 시간이 막 빨리 가는 것처럼 좀만 해도 금방 일주일이 가버려서 저도 일주일마다 오려고 하는데 실은 못 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려고 하죠. 일만 하던 남편이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죠. 아내는 팔을 걷어붙이고 회사 일을 도맡았습니다. 지난 20년간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일남이녀를 돌보고 아픈 남편까지 보듬으면서도 아내는 좀처럼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지요. 애 엄마가 항상
날 위해서 살아요. 왜요? 막 옷 한 벌도 없어요. 오직 그냥 펜을 입고 사무실 가서 왔다 갔다만 해요. 그렇게까지 그 전략하면서 본인이 살아요. 이제 나는 이제 여기다 투자할 때 전부 다 외모가 다 도움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눈물 안 나는데. 좀만 하면 감성이 싸고 이상하네. 근데 내가 가장 아팠을 때 기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애엄마니까 그 부분. 애엄마하고 이제 무안에서 행복을 사는 것이 목표죠. 뭐 있겠습니까? 그 94세인데 오랜 기간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는 박정란 셰프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무대에 오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여유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할머니. 혹여 실수라도 할까 걱정하는 선생님을 안심시키기라도 하듯 완벽한 무대 매너를 선보입니다. 74세 본격적인 노래를 시작한 박정란 할머니. 81세의 첫 앨범을 발매해 어느덧 60까지 냈습니다. 이북이에요. 네, 이북. 이구 한경남도 이사 붙을 때 그 전쟁에 아주 피 안 나왔어요. 제가 저 집이 있는데요, 그 중공군들이 나오니까 피를 보내더라고요. 전쟁 어머니는 우리 어깨가 임신 중이 돼서 오늘내 오늘내라고 그래가지고 길가에서 뭔 일 있을까봐 못 나간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금방 보낸다 그랬어요. 한 3개월 있으면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요. 혈혈 단신으로 흥남부두 마지막 피난산에 몸을 실은 할머니. 이렇게 긴 이별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19살인데 19살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년 봄이 졸업인데 12월 달에 나왔다고. 그래서 졸업 못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됐어요. 낯선 땅에 굴러선 19살 소년은 길에서 물건을 팔아가며 악착같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은 그때 33살이나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늦게 했어요, 저 딴 분들보다. 결혼해가지고 시집 살 때는 뭐 식구들, 어른들이 저 시집살이 많이 했어요. 그 시집살 하다 보니까 막 그때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를 보고 맨날 울어서 3개월 있으면 보낸다든가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보면 맨날 울었어요. 가족을 향한 그리움에 힘든 적도 많았지만 제빵 기술을 배워 번듯한 빵집도 차리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도 꾸렸죠. 그런데 아흔이 넘은 지금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도 단출한데요. 굉장히 밥이 맛있어요. 네, 굉장히 밥이 맛있어요. 조용한 식사 소리만이 전부인 적막한 집. 할머니에겐 어떤 사연이 더 있는 걸까요? 아들은 하와이에 있고 딸은 텍사스에서 자기 결혼해가지고 다시 결혼 애들이 며칠 있고 사잖아요. 우리 아들이 와이프가 저기 일본 여자예요. 근데 제가 일본 공부 조금 해서 조금 이제 대화는 했거든요. 같이 살 때 내가 싫어요. 미국에 내가 이상이 싫어요. 다 남 같죠. 자식은 미국 보내고 아이들하고 남 같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접어둔 꿈을 이루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반대하던 가족들과는 연락마저 끊겼다는데요. 그날 밤 94세 동안 피부의 비결인 걸까요? 마스크팩을 꺼내든 할머니.
꼼꼼하게 얼굴에 밀착시킨 후 고단했던 몸을 눕힙니다. 나이 많으니까 이제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붙이면 낫다 싶어서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자투리 시간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죠. 할머니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스마트폰 활용도 잘하는데요. 내친 김에 노래 연습도 해봅니다. 어느덧 10여 분이 흐르고 이제 팩의 효과를 확인해 볼 시간. 생긴 대로네 뭐. 아이고. 이번엔 뉴스를 틀어보는데요.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밤중에 조용하면은 애들 생각도 나고 옛날 아버지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럼 제가 괴롭잖아요. 눈물이 나오고 괴롭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재밌는 거 있으면은 그거 보다 보면 좀 잊어도 모르고 그래요. 네. 익숙해진 것 같다가도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 늦은 밤, 노래만이 유일한 친구입니다. 주말 아침, 모처럼 먼 곳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아들 같은 김 감독과 함께인데요. 여기가 아니고 저쪽 방향이에요. 아, 저, 이제 저쪽에, 저기. 저기. 마을 보여요? 아,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림 같이 있는 거 있는데 여기... 아버지요 사실요 옛날에 형은 사상가였어요. 저를 자식인 것도 자식이라고 못했대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늦었지 마 이 자식이 군절을 받으세요. 그동안 쌓였던 불효한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엄마가 이건 들으시면은 아 그래도 내 자식 그래도 살아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고 저 세상에도 자식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이 노래가 가족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할머니가 노래를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요. 저 있으면 파티 해주신다고. 네. 여기서 모두 모이셨어요. 자,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박정남 할머님 모시겠습니다. 위 사람은 활발한 가수 활동으로 대중과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건강을 유지함에 따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상표했대.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하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난 눈 감을 때까지 할 거예요. 가장 젊은 날인 오늘 하루를 누구보다 빛나게 살아가고 있는 박정남 할머니. 앞으로도 할머니의 노래처럼 꽃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